베이스라인 가로채기 강태나 왼쪽으로 빠르게 치고 넘어왔습니다. 3쿼터 남은 시간은 6분 7초 인사이드 자 한여름이 잡아서 득점 올려줍니다. 박하나 선수가 미들슛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타이트하게 나온 부분을 잘 활용해서 패스로 연결시켰습니다. 네. 이번 대회 첫 득점인데요. 한여름 53대 36 앞서 있는 JX 뚫고 들어갑니다. 띄웠습니다만 길었습니다. 다시 잡아서 골밑 득점 우메자와 세컨 슛에 대한 대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확실히 높이에 대한 차이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있네요. 네. 안쪽으로 넣어줍니다. 윤예빈. 자 뒤쪽에 박하나 있었는데 페인트 존에서 여유치 않자 외곽으로 빼줍니다. 리버스 드리블 강결이 그대로 슛 시도 살려내는 JX 드리블 야마다 짧게 빼줍니다. 페인트 존 올라갈 때 반칙 차이트 두 개 지적됩니다. 지금 JX 선수들은 네 명이 좀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우메자와 선수의 득점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네. 우메자와가 들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또 패스까지 연결했는데요. 네. 반칙으로 자유투 두 개 끌어냈습니다. 자유투 1구 성공. 김은혜 해설위원이 선수 시절 때도 일본 선수들 가운데 이 혼혈인 선수들이 많이 있었나요? 뭐 그때는 혼혈 선수가 많지 않았어요. 지금처럼 없었습니다. 아 그랬군요. 네. 최근에 일본 선수들이나 또 일본 대표팀을 보면 여자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혼혈 선수 많고 네. 귀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. 네. 혼혈 선수들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귀화를 하면서 정말 그 일본의 경쟁력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오누마 미코토의 석점이 꽂히면서 59대 36. 작전 시간은 삼성생명 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.